자, 그러면 한 모금 마시고. 아, 나 오늘 낮에, 근데 오늘 낮에 약속 있는데, 현충일을 기념해서, 뭐, 그렇다고, 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은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 뭐냐. 뭐, 전, 그, 그냥 서울 도심에, 뭐, 전시회 하나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이 있는 거라서. 사실 오늘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보통 낮에 스케줄이 있으면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보통 밤을 새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저 그저께 때 이미 밤을 한번 새가지고 지금 약간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세계사 따로 분리를 해놓고. 아니요, 대전까지는 아니고. 그저께는 서울예술의전당, 서울예당 갔어요. 그 예술의전당 지역별로 있죠? 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고요. 자, 이제 동아시아사 한번. 한번 그 문제를 훑어보는 선에서 그냥 볼 거예요. 동아시아사는 그냥 문제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 참고로 나는 수능 볼 때도 세계사 봤어요. 수능 볼때 세계사 봤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7차 교육 과정이라서 한국 근현대사가 있었죠. 한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다 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 근현대사가 없어지고 동아시아사가 생긴 건데,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사실 지금 세대의 선생님들이 가르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본인들이 그, 대학에서도 안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요. 동아시아사는. 물론 이제 요즘 대학 가는 그 이제 교직하는 선생님들은 배우겠지만. 그래서 밑줄친 이 지역을 고르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자,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 뭐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한능검 때는 컬러인데 이거는 흑백이라서 좀 아쉬워요. 그 홍산 문화가 발달한 이 지역. 여신으로 추정되는 얼굴 상과. 이게 여신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신? 이게 여신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옷깃들이 출토된. 네, 정답은 3번이래요. 다지역. 다지역은 요하죠. 중국의 요하예요. 중국과 고구려의 국경이었던 요하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하하고 양자강 있죠. 간은 너무 갔다. 베트남 그쪽인데 거기. 그리고 그 라는 한강이고 한강도 나와. 마는 일본. 자. 밑줄 친 2번. 이 국가. 사슴 모양의 금관이 있어요. 이 금관이 있는데, 이 국가 수장의 묘에서 출토된 금관 장식이다. 초원 유목 문화의 특징이고요. 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선후. 흉노죠? 좌현왕, 우현왕 등을 거느렸고, 와, 밑에 왕이 두 명이야. 선후의 아내는 연지라 불러. 저기요, 연지는 그 철구님하고 지혜님의 그 따님 이름 아니야? 연지. 그래서 5번. 하늘로부터 공물을 받게 됐다. 그치, 공물을 받긴 했죠. 협박한 거지.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니까 내놔. 뭐 이런 거. 3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디도의 가센 농은, 중국 만주 지역이고요. 가를 세운 선비족 탁발부의 발상지라고 한다. 탁발부.
탁발씨. 북이죠. 그래서 화불을 통일한 북이 태무제 때 새긴 석각이 이곳에서 발견됐다. 선비족 탁발부가 화북으로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 정책을 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3점짜리를. 그래서 한족이 동화가 돼버리죠. 북이는 성씨를 원씨로 바꾸죠. 중국식으로. 그래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임진정유전쟁.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이죠. 포로로 잡혀온 강항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때로 일본 승려와 접촉을 했다. 세작들이 역시 있죠. 그래서 그가 만난 승려 슈는 두뇌가 총명하고 예끌을 익히 다루지 않은 사람을 어느 책이나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을 가르쳐줬다. 하야시 라잔에게 전해졌다. 4번의 정답은 3번. 뭐 격물치지와 거경궁리의 수양법을 중시했다. 여기서 왜 사상 문제를 물을까요? 뭐 이거 배우려면 윤리와 사상 배워야 돼? 이거 거의 이거는 다른 과목하고의 약간 복합적 문제여가지고 이거는 윤리와 사상하고의 복합 문제라서 근데 이거는 이 과목만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 취지에는 안 맞는 문제 같아요. 윤리와 사상을 안 배울 수도 있잖아. 윤리와 사상 안 배울 수도 있잖아요. 심화 과목. 1학년 때 도덕은 배우지만. 뭐 그렇단 얘기예요. 자, 5번. 밑줄친 이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국의 다이묘, 무사, 상인 등에게 해외 도항을 허가하는 문서를 발급했는데, 게이초 9년부터 까네이 12년까지 350통 정도가 확인. 그치, 그 정도 해외 도항 문서가 그 정도는 확인이 되겠죠. 이 문서를 발급받은 무역선은 외국과 교역하였고 일본 은이 사용됐다. 그래서 5번 정답은 3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유구가 사스마번의 침공을 받았다는 뭐 시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동아시아사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6번.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라는데, 당의 율령 체계를 수용한 가는 발해 상경이에요. 발해 상경성이고요. 나는 이제 일본의 헤이조교 성이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고, 그 국가의 통치제도, 당의 율령체계를 수용했었으면, 당연히 통치제도는 삼성육부제예요. 이 시대에는 삼성육부제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삼성육부제를 운영한 거는 맞아요. 근데 가구요. 지방에 행중서성을 설치했고 제사를 담당한 신기관이 있었어요. 발해. 유학 교육기관으로 행중서성이 아니다. 지방에 오경 뭐십몇부뭐 육십 몇주뭐 그렇게 뭐 있었죠. 그렇구요. 그래서 정답은 6번, 정답은 4번. 탕정대가 있었다는 거. 자, 7번.
가 무기를 활용한 전투. 유럽인과 일본의 만남. 덴분 12년. 규슈. 규슈 섬이죠. 후쿠오카에 있는. 다네가시마의 작은 어촌에 큰 배 한 척이 있었다. 배에 탄 사람은 100여 명이고 말은 통하지 않았다. 유럽 상인이 두 명 있었는데 같은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이 물건의 길이는 두 척 내지 세 척이고 재질은 무거워 보였다. 그 형태는 안은 비고 바깥은 일직선이며 가운데는 뚫려있지만 바닥은 꽉 막혀있었다. 옆에 작은 구멍 하나가 나있는데 불을 붙이는 통로였다. 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약을 큰 구멍 속에 넣고 다시 작은 납을 넣는다. 그리고 셋, 둘, 하나, 펌프 발사하면 팡. 근데 이제 심지에 불 붙여서 그게 탕! 그 발사되는 그 시간이 있죠. 그래서 위 사료에 언급된 유럽 상인의 물건을 일본에서 계량한 총포인 가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에 활용되면서 전투 양상에 큰 영향을 줬다. 그 임진왜란 때 조총 썼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이제 5번 디귿과 리을 조명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의 전투. 조명연합군 임진왜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시노 전투. 이제 일본에서의 그 내전. 일본에서의 내전이 있었죠. 근데 일본의 조총은 어떻게 쏘냐면요, 그 심지에 불 붙여서 심지에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무릎사 쪼그려 앉아가지고 무릎사 자세에서 그 무릎 앉아 자세에서 그 조총에 그 화약 넣고 그 심지에 불 붙이고 조준 그리고 1열 일어서서 발사 탕 그러면 바로 앉아요. 그러면 심지에 불 붙였던 2열 일어서 조준 발사 탕 쏘고 내려앉아서 다음 3열이 일어서서 조준 발사 탕 뭐 이렇게 쐈어요. 그 개머리판에 거쳐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랬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일본의 조총은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그 K2 소총은요, 그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그 탄약 그 소총은요, 그거를 써요. 그 강한 그 열기를 내뿜어서 그 발사시키게 해요. 그 K2 소총 그 장전할 때 그 조정간 안전 그 조정간 단발 그 조정간 단발 해가지고 그 노리쇠 후퇴 전진 그 격발 후 보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경계 근무 해봤을 때 알잖아요. 그 뭐냐 그 탄환이 몇 발 이상 뭐 해가지고 그 주는 거. 그래서 그 원래는 그 당직 근무자들이 인솔을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당직 근무자들이 인솔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경계 근무할 때 그 실탄 그 아니 공포탄 주죠? 경계 근무할 때. 그러니까 그 우리나 그 보통 일반적으로 그 위병소는 공포탄 줘요.
그렇구요. 그렇고, 그 다음에 초소근무 때는 조금 빡세죠. 네, 어쨌든, 그 얘기는 넘어갈게요. 9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 선발 관리 제도인 과거 제도의 전시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아, 9번이 아니고 8번가 하죠. 헷갈렸어. 어쨌든, 일본 조총 얘기하다가 뭐 군대 얘기까지 갔네요. 자, 8번. 가에 들어갈 답안. 이 왕조식의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원래는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 평가원 문제니까 객관식으로 나온 거예요. 원세조 쿠빌라이 때 발행된 교초로는 지원 통행 보호초 등이 있다. 근데 너무 남발돼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8번 정답은 2번. 그래서 동아시아 경제 상황, 목화가 한국에 전래됐죠. 그 문익전. 그 문익점이 그 한국의 그 전례하는 크기 있죠. 자, 오케이, 어쨌든 그 다음에 9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관리 선발 제도인 가의 전시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수대에 처음 시작했고 전시는 송대의 황제권 강화에 기여했다. 전시라는 거는요, 과거 시험 때 이제 한 단계가 추가가 된 거예요.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9번. 황제가 주관하는 시험. 그래서 광종 때 처음 실시됐고, 중국은 봉건제하고 군현제가 절충돼서 운영되는 그 시기는 군국제도였고요. 베트남 리 왕조도 과거 제도로 도입을 해요. 일본은 모르겠어. 일본은 봉건 왕조여가지고 과거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죠. 자, 10번. 송과 연운 16주를 차지했었던 요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금과 협력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를 멸망시킨 후에도 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항하려 하자. 금은 송의 수도 가평이죠. 가평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갔다. 정강의 변. 송의 일부 세력이 강남으로 옮겨가 남송을 세웠다. 10번의 정답은 5번. 각자 고유 문자는 있었죠. 중국은 한자, 금나라는 여진 문자. 여진 문자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 얘네들도 한족한테 통화가 돼요. 꼭 맨날 자기네 문화를 지키겠다면서. 근데 거란하고 여진족의 그 문자는요, 자기들의 그 문자 자체가 한족의 그 스타일을 본뜬 거예요. 11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수행평가 안내. 동아시아사 연표. 11번은 가식이 살수대첩에서 이제 발해 문왕이 당과 친선관계를 수립하는 그 시기 600년대에서 700년대 한 중반까지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11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하고, 당나라의 견당사 파견하고, 신라가 당하고 동맹 체결 시기예요. 물론 중간에 나당 전쟁이 있었지만, 나당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수교 관계는 유지했어요. 1번. 자, 12번.
밑줄 친 이 막부식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 막부 때 만들어진 우키요에. 우키요에. 뭐 음식 이름인 줄 알겠잖아. 여기서 성행한 우키요에는 목판화로 제작돼서 대량 생산됐다. 자, 목판화로 하면요. 그래서 목판화 만들어가지고 그 뭐 볼럭판화든지 오목판화든지 뭐 조각칼로 파서 만들어가지고 그 판화 제작해가지고 그 뭐냐 그닥 그 판화 오려 붙여와가지고 뭐 스태프로 바르든지 잉크로 바르든지 뭐 포스터 물감으로 바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발라서 이렇게 그 판화 발라서 화선지에 슝 인쇄하면 나오는 그런 판화가 있죠. 그래서 대량 인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인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서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활자 인쇄본이 나오죠? 그 이후에. 자, 그래서 12번. 정답은 4번이래요. 대월 싸기가 현찰이 됐다고 하는 거는 옳지가 않았. 그래서 이 시기에 한글 소설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도요. 인쇄본이 나온 거예요. 그렇고요.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인도의 구법여행을 다녀온 동아시아의 승려들. 그래서 법편의 불국기, 의정의 뭐 구법여행자들 행적기록. 그리고 그 13번의 정답은 5번인데 신라의 해초스님이죠. 천축국, 왕후 천축국정 썼죠. 14번. 그래서 해초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최초로 인도를 갔다 온 거고요. 그 원래는 원효대사도 중국 가려고 했었어요.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도. 그래서 원래는 인도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원래 1차 시기 때는 고구려 육로로 해서 가자 해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잡혔어요. 갔다가 잡혔는데 그 갔다가 잡혔더니 그래서 육로로 가는 거는 실패. 그래서 이제 다시 가요. 그래서 그 몇 달에 한 번씩 그 기다려야 되는 그 당나라 배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벅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원효대사는 당나라 행을 포기. 의상대사는 갔다 왔어요. 원래 의상대사가 본인이 가자고 했었거든. 가자고 한 사람은 갔다 온 거지. 14번.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청나라죠. 3대 치세 아래 평화가 장기간 지속됐고 옥수수와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널리 보급됐다. 17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18세기 말에 3억 명이 됐다. 중국은 이때부터 인구도 대국이 됐어요. 14번 정답은 그래서 3번 사고전서. 인구가 크게 늘었죠. 15번. 조선 의용대가 항커우에서 성립하는 것. 일본 제국주의자는 루거우차우 사건에 이르러 중화민족의 강렬한 저항을 만나게 됐다. 이 사건으로 직접 촉발된 전쟁에서 조선민족은 응당 중국 편에 서서 중국의 항전을 지지해야 한다. 중국에 있는 조선의 혁명가들은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조선 의용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형제와 함께 정의로운 항일 전선을 향해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 그래서 15번 정답은 2번이죠.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거. 조선의용대 중일전쟁이죠. 그래서 중일전쟁 때 조선의용대도 이제 중국 국민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죠. 일본을 상대로 싸워요. 16번 캉유웨이는 제자인 양지차오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다.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며 제도국을 개설하고 군신이 국정을 인원하여 광서 24년 무술년에 개혁을 단행하는 조서를 내렸다. 16번 정답 4번 서태후 등의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 변법자강운동이었죠? 변법자강운동 양문동이 실패했거든. 청일전쟁에서 져가지고. 자, 17번 갈게요. 가와 나의 조약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 가, 일반적으로는 국내로 수입, 국내로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관해서는 별책의 규정대로 일본의 관청에 관세를 납부한다. 일본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은 일본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한 뒤 미국의 법으로 처벌한다. 나, 조선은 부산 내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10. 일본인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했을 때 조선인과 관계된 사건이라도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거 강화도 조약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 뭐냐 그러니까 일본이 그 뭐냐, 그 미국, 그 일본이 그 미국의 미국하고 그 조약을 그 체결한 그거 있죠, 치외법권, 미국의 법으로 처벌한다. 이거를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17번 정답 그래서 4번이에요. 청일 수호 조기도 따로 체결을 해요. 자, 18번.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나한테 동생이 보낸 엽서네요. 난징 조약으로 개항한 어디를 답사 중이다. 오, 황포강가에 조개가 있었던 황포강가에 와이탄에 와 있다. 와이탄 저 갔었죠. 그 당시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그 오후에는 100년 전 수입된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청사 건물을 방문할 예정이야. 짜린 띡띠 마떼요. 선열들의 애국 열정을 느껴보고 싶다. 상하이죠. 상하이는 나름 그 국제도시예요. 그 국제도시로 개항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상하이가 중국에서 제일 빨리 선진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상하이가 진짜 대도시야. 18번 정답 5번이고요. 자, 19번. 밑줄친 지금의 시기를 연필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일부 세력은 우리의 계속된 승리에 도취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군의 철수에만 관심을 갖고 프랑스의 숨겨진 침략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북위 17도선의 군사 붕괴선에만 분노할 뿐 미국의 의도는 알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우리가 공화국을 수립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장만이 아니라 국제회의장에서도 싸워야 한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힘겹고 복잡하다. 호치민, 베트남이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번. 민족 해방 전선 결성 이전이에요. 한국 전쟁 끝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사실 태평양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은 한국전쟁이에요. 뭐 그렇다 그래요. 자, 20번. 가가 전개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역사극인 해석학원에 대한 평론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가는 구문화, 구사상, 구풍속, 구습관의 타도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모택동의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권력투쟁이었다고 평가된다. 모택동의 연설에 실망하고 공산당의 편지를 보냈다. 반대파 제거를 위한 중국에 가서 2번. 중국과 일본이 이 시기에 수교를 했고,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유신체제가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사 문제는요, 그냥 한번 훑어본 거예요. 훑어봤고, 사실 이거는 내가 때려 맞춰서는 뭔가 좋은 등급이 그 나올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좀 약간 희소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끊고 저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좀 갔다가 갔다가 한번 세계사 해보도록 하겠어요. 세계사는 다시 한번 좀 그냥 좀 훑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따가